남편이 돈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정신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재산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정황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지장을 찍었는데 이것도 속여서 문서 가져갔죠. 만약에 남편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죄죠. 아하, 사기나 횡령은 친족 상도례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하지만 사문서 위조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2022년경에 쓰면서 나한테 5억이 있어, 부동산이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겠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한테 5억을 줬다거나 또는 등기 이전을 내 스스로 의사에 했다라는 것과 배치되죠. 아하. 법정에서 다투면 남매들이 승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남매가 빼앗긴 재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말도 안 돼.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판결을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남편의 치매, 남편의 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치매는요,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노인성 치매랑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뇌졸중에 의해서 그 뇌세포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매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단 한 번만으로도 그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